안녕하세요, 찰스입니다. 오늘의 통기타 리뷰는 마틴의 새로운 리미티드 모델 D182 2020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이름에서 바로 알수 있듯이 그 유명한 스탠다드 모델 D18 그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 리미티드 에디션인데요. 마틴의 그 본사에 써 있는 설명에 보면 D18이 처음으로 마틴의 정식 라인업에 추가된 게 1934년이라고 합니다. 딱 그때 1934년에 모델을 기반으로 다시 제작된 모델이 지금 이 모델 D182020이라고 하고요. 리미티드 에디션이기 때문에 총 2020대만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이제 모델 이름 그대로 스탠다드 모델의 D18 이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런 스펙은 비슷합니다. 이 시트카 스포르스 상판에 리이매진드 시리즈에 되면서 공통되게 적용되는 이 에이징 토너. 기타를 오래 사용해서 에이징 되면서 기타 색깔이 진해진 것처럼 그렇게 처음부터 효과를 내는 색이 칠해져 있고요. 그리고 축구판도 역시 D18과 마찬가지로 제뉴인 마호가니, 진품 마호가니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 안쪽에 이제 브레이싱이라고 하는 기타의 장력을 버티는 설계임과 동시에 소리에 대한 설계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이 브레이싱이 있는데 브레이싱 구조도 기본적인 거는 지금 현재 D18 리이매진드와 같아요. 이 축이 되는 커다란 중간에 X자, 이 X 브레이싱이 이렇게 사운드홀 쪽으로 좀더 전진한 포워드 시프티드 형태에다가 브레이싱의 모양이 일자가 아닌 중간중간에 이렇게 판에서 좀더 울림을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스캘롭 공법이 적용된 그런 설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픽가드도 그냥 18과 마찬가지로 토토이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토터스 패턴의 이 픽가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스탠다드 시리즈의 원래 D18과 달라지는 점은 이 브릿지, 지판, 그리고 아까 설명드리지 않은 이각 판에 이 연결 부분에 있는 이 바인딩, 이 재료들이 스탠다드 시리즈의 18과 달라요. 원래의 D18은 이 브릿지, 지판은 에보니 재질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2020 모델은 인디언 로즈우드 그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바인딩도 원래의 D18은 아까 말씀드린 이 픽가드와 같은 재료, 토터스로 이렇게 바인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2020 모델은 이 바인딩도 똑같이 인디언 로즈우드로 좀더 고급스럽게 나무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 인디언 로즈우드 브릿지 위에 브릿지 핀은 동일하게 검정색 플라스틱 적용이 되어 있고요. 원래 D18은 이제 본 새들로 뼈로 이렇게 새들이 제작돼서 나오는데 지금 이 모델은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제 터스크 새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쌍으로 들어가는 이 위쪽에 너트는 그대로 이제 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위로 올라오면서 넓어지는 이 정도 테이퍼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테이퍼도 똑같이 하이 퍼포먼스 테이퍼. 앞에는 넓지만 이 위에 올라오면서 넓어지는 정도는 덜한 하이 포지션 와서 너무 넓어져서 이렇게 잡는데 부담스럽다. 이런 거를 줄여주기 위해서 올라와서는 그렇게 폭이 넓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넥 뒷면의 모양도 스탠다드 시리즈와 동일하게 모디파이드 로우오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마틴 넥보다는 훨씬 얇아져서 딱 손에 싹 감겨 들어올 수 있게 편안하게 개량된 넥이에요. 여기서 또 하나 스탠다드 D18과 다른 점은 스탠다드 시리즈의 D18은 이넥 수종이 그냥 대체목이에요. 그러니까 넥을 만들기에 적당한 강도의 목재가 사용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2020 모델은 넥 소재 역시 진품 마호가니로 이렇게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헤드는 기존의 D18과 같이 앞서 많이 사용되었던 인디언 로즈우드 무늬목이 덮여 있고요. 마틴 로고 뒤쪽에 헤드머신은 동일하게 이제 크롬 컬러 은색의 그로버 헤드머신이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틴에 익숙하신 분들은 약간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 점인데요. 픽업이 장착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 픽업이 마틴에서 거의 대부분 사용하는 피시맨사의 픽업이 아니고 그뭐 경쟁사라고도 할수 있는 LR백스사의 앤썸이라는 픽업입니다. 이 앤썸은 보통 흔하게 많이 사용되는 이 센서가 새들 밑에 깔리는 이 피에조 방식, 그 방식 한 가지와 이통 안쪽에 또 장착되는 마이크, 이두 가지 소스의 소리를 섞어서 사용하는 듀얼 소스 스타일의 픽업이에요. 근데 이 앤썸에 사용되는 마이크 자체가 다른 같은 방식의 픽업들에 사용되는 마이크보다 피드백, 하울링 같은 음향 트러블이 훨씬 덜 생기는 그런 좋은 마이크를 장착을 하고 있어서 인기가 높죠. 그리고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원래 앤썸 픽업은 이 배터리 팩이 이 안쪽, 통 안쪽에 벨크로를 사용해서
붙였다 뗐다 하면서 통 안쪽에다 이렇게 붙여놓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마틴에서 기본으로 장착돼서 나오면서 기존에 마틴에서 픽업 장착되어 나오는 모델들 동일하게 이 뒤쪽에 이제 엔드잭이 설치되어 있고 이 뚜껑을 열면 이 안쪽에 배터리 팩도 같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다른 앤썸 픽업 사용자분들과는 다르게 배터리를 교체하기 위해서 줄을 감았다 풀었다 해야 되는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이 뒤쪽에 커버 열고 간단하게 교체를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모델에 대한 마틴 본사의 설명으로는 요즘 모델의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아까 말씀드린 1934년 그 당시에 레전더리한 마틴의 톤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 리뷰를 위해 사운드 샘플 녹음을 하면서 들어봤는데 확실히 기존의 18과는 약간 다르구나 그런 게 느껴질 정도로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뭐 이런 소리는 말로 설명드리긴 어려우니까요. 뒤이어 나올 사운드 샘플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통기타 이야기 매장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방문하시면 직접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